자, 소방 관련 법령입니다. 이제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 그래서 2018년 이제 9월 3일 날 시행이 되는 것이 이제 최신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6월 27일 날 개정이 된 법률 시행령. 그리고 이제 시행 규칙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즉 2017년 7월 26일 날 시행이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특별법입니다. 시행은 2017년 7월 26일, 그 다음에 특별법 시행령이 2018년 7월 10일, 그리고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21일 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피난 방화구 구조 등의 기준은 규칙은 2017년 7월 26일 날. 자동 방화 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은 2016년 4월 8일 날. 요게 최신 교재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바로바로 반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오표를 통해서 개정된 부분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 반영해서 다시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업로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은 화전 기준 36개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수화 장치부터 내진 설계 기준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법령은 바로 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건피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까지 이렇게 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전 기준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먼저는 이제 두 문자를 따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동시에 뭐 손에게 얘기하면, 정신 나와. 그러니까 뭐야, 하나씩만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머리도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짧게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두 문자를 따서 그거를 외운다 짧게. 자, 그러고 나 두 번째 뭐예요? 키워드를 정리한다. 세 번째는 본문을 갖다가 계속 되뇌면서 이제 말로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문자는 뭐 100번. 키워드는 50번, 본문은 뭐 10번 이렇게 보더라도 전체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이러면 이제 옥내 소화설비의 감시여반의 기능 적합 기준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동문자 표잡이 수도에, 표잡이 수도에,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자, 표는 표시등, 자, 자동 및 수동, 자, 비역 비상전원, 그 다음에 수, 수조, 도, 도통시험, 예, 예비전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 붙여서 외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본문. 자, 그 다음 이제 강의 예시인데요.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대다수가 이제 설비를 갖다가 많이 못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의하면서, 설비 관련된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일부 예시인데, 보통 이게 압력 챔버라는 거예요. 근데 압력 챔버도 못 보신 분이 많이 있어서, 여기 있는데, 여기 그림상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밸브 보이시죠? 여기 이제 급수 밸브고, 이게 압력 탱크. 요 위쪽이 안전 밸브고요. 여기 압력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압력 스위치. 지금 이제 세 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배수 밸브. 자, 요게 압력 챔버. 그래서, 100리터짜리가 있고 200리터짜리가 있고 보통 통용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갑 송수 장치에서 전동기 부분은 이제 주펌프 예, 주펌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충압펌프 여기 있고 자 그림상에 봤을 때 이렇게 된 게 릴리프 밸브예요. 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챔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2차측 개폐 밸브인데 요거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S and I 밸브 아웃사이드 스크류 앤 요크 밸브라고 해서 밸브가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스크류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거예요. 스크류가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이게 밸브가 개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 부분이 여기 걸려있으면 이제 밸브가 잠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웃사이드 앤 요크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보면은 요 부분이 바로 유장기고요. 그 다음에 요 배관은 성능시험 배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뭐냐면 자, 바로 물 올린 컵입니다. 물 올린 컵. 펌프에.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그림상에 보이는 요게 지금 뭐냐면 수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하게 되겠어요? 자, 바로 표지 부착하게 되어 있죠. 표지. 어떤 놈 건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림상에 보는 거하고 그냥 화전 기준에 있는 딱딱한 문구 보시는 거하고 네, 내용이 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드기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